모바일용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심인데요. 단말기 종류별로 이게 달라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마다 새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보다 2배 이상 비싼 유심에 대해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가 나서 가격 인하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움직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신 가입자의 식별 정보를 담은 카드 유심은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유통 판매하는 유심의 가격은 8,800원 수준. 알뜰폰 업체의 유심보다 3,000원가량 비싸고 해외 통신사와 비교해서도 2배에서 5배 높은 가격입니다. 기능의 차이가 없는데 이통업계가 유심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 추상 구매 원가 한 3-4천원 정도 되는 이 유심 한 개를 8,800원에 판매를 해서 이렇게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이통업계의 유심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도마에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유심 폭리 방지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 여기에 이통업계가 유통 판매하는 유심 가격이 종류별로 똑같다는 점에서 담합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심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비싼 자사의 유심을 대리점 판매점에 강제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외부에서 저렴한 유심을 유통해서 판매한 행위조차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엄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유심 가격 인하를 권고했지만 이통업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통업계는 유심 폭리 논란과 관련해 해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공정위 조사까지 이어지자 이번에는 유심 가격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